내용이 없어요. 또는 무언가 내가 상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안 알고 몰라요? 잘 모르면서 그 상품을 잘 설명하고 싶대요. 또는 어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면접할 때 자기가 대답 잘하고 싶대요. 그래서 그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예요? 대표 회사 이름이 뭐예요?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? 몰라요. 그걸 모르면서 뭐 하고 싶대요? 잘하고 싶대요.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. 말할 거리가 있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말할 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. 말하게 하는 연습도 공부고요. 그 전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들부터 파악하는 게 공부예요. 아이들과 내가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면 누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죠? 애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. 무조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손님들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으면 손님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. 대학 입시 면접에서, 회사 면접에서 잘하고 싶으면 그 대학과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.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. 항상 그것들을 빼먹은 상태에서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와서 왜 난 잘 안 되지? 말을 너무 못해서 안 되나 보다 라고 속단하지 마세요.